사회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어떤 자본 회사들 말고 좀더 사람이 중심인 그런 기업들의 형태로 돈도 많이 벌고 지속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창업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어떤 흐름과 관련돼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창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뭐 비단 사실 창업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그렇게 막 못해먹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들을 구체화하면 창업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과 관련된 창업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은평 청년 새싹 공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청년 공간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업들을 하고 콘텐츠를 실어 담아내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청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요. 그냥 누구나 비용을 내지 않고 공간을 편하게 이용하신다거나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나 네트워크 혹은 이제 뭐 먹는 걸 같이 공유하는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수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생각보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쨌든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저로 돌아간다면 누가 이거 조금만 도와줬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았었거든요. 얼마나 큰 도움일지는 알수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도움이라기보다 그런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자본이 중심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지향하고, 조금 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형태의 기업으로 창업을 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얻어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 등을 조금씩 수혜를 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정책들이나 지원 제도가 더 많아져서 다른 청년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역할을 저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청년 공간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다른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배움이 있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더 전문적이거나 굉장히 고층에 대한 교육이나 배움이 아니라 항상 그런 것들은 쌓일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보는 편인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